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하루 일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7시 반 정도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할 일. 뭘까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침이 되면 힘이 너무나도 넘치는 우리 라떼. 하긴 힘은 언제나 넘쳐요. 저녁에도 넘치긴 해요. 어쨌든 얘가 한 8시 10분 정도까지 산책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도 아주 아침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산책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만 뿅. 네, 여러분, 지금 시간 8시 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산책이 늦어졌어요. 이제 또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봅시다. 집으로 고고. 이번에는 우리 만보기 불이네요. 불을 켜주도록 합니다. 어제 먹은 밥 잔들이 있고 만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자꾸 문 열고 탈출을 해가지고. 자식아, 자꾸 탈출할 거예요? 탈출할 거냐고요? 야! 왜또 갑자기 겁이 많아졌어?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잠깐 여기 가 있어. 밥 준비해 줄게. 오늘은 야채를 안줄 겁니다. 아, 이거 봐요, 얘. 편식하는. 맨날 치커리만 먹고. 어디 가냐? 밥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통 건너갈지. 일단 물을 받아와야 됩니다. 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 보세요. 맨날 이거 봐,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요즘 한주 1, 2회 정도는 이거 사료를 주고 있어요. 왜냐? 사료가 맛있고 얘가 좋아하기도 하고 살 좀 찌라고. 이게 영양 성분이 많으니까 물을 불려줍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이 뚜껑으로 한 두 번 정도 넣어주면 딱 적당합니다. 이것만해요. 살을 조금밖에 안 넣었더니 이럴 때는 살 좀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하는데 젓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 그리고 양양지, 쪼양양지. 양양지를 훅. 시끄러운 거 보세요. 지금 밥 냄새만큼 막 오는 거 봐요. 아직 안 돼. 잠깐 뒤로 빠꾸시키겠습니다. 아직 밥이 안 말랑거린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지만 달려온 우리 반복이 안 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아랑곳하잖아, 우리 반복이. 아니, 먹어라, 먹어. 먹성이 좋았어요. 소금이 하나씩 먹죠. 꼭꼭꼭 숨기면 되죠. 그럼 이제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 건데 맛있게 먹으렴. 이제 제가 씻고 나왔습니다. 완벽히 하고 나서 이제 씻고 머리를 말리기 전에 화장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세 번째 알레는 씻기였고, 네 번째 알레 과장하겠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요. 할머니랑 맛있는 밥을 먹어요. 냠냠, 잘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지금 머리는 말리기만 했는데 안에까지는 안 말라서. 어제 고양이 소리가 나요. 밥을 주고 가야겠어요. 찾아볼까요? 라떼가 보이는군요. 라떼 언니 갔다 올게. 안녕. 시끄러운 녀석 둘이 왔어요. 맛있게 먹어? 너네 엄마 어디 갔냐? 요새 너네 엄마가 안 보인다. 엄마 오면 불러, 알았지? 간다, 안녕. 여러분, 지금
출근을 하기 위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 또 저녁에 하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이 9시 50분 좀 안 됐으니까 8시에 뵙도록 하죠. 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을 합니다. 피곤합니다. 퇴근을 하니까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이 아주 천근만근이네요. 그러면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보이시죠? 잘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라떼랑 산책을 갈 겁니다. 우리 라떼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살짝 차보자. 라떼? 응? 네,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책을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라떼 산책이 끝나고 이제 2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만복이 자는 곳인데 만복이가 안 보여요. 어디 갔지? 밥을 남겼군요. 만복이를 찾아볼까요? 뒤지다 보면 나오겠죠? 이거 고정을 맨날 해놉니다. 만복이가 천재여가지고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자꾸 탈출해요. 만복이 여기 있다. 만복아. 자진 않네요. 으쓱으쓱한 일 보이네. 온도가 32.8도입니다. 습도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42 좀 넘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습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잘 때는 이제 닫아놔야죠. 잘 자렴 라떼야. 아 라떼래. 자꾸 라떼가 입에 붙었어. 만복아 잘 자. 만복이를 재우고 저는 컴퓨터로 할 작업이 있어서 떡볶이와 함께 컴퓨터를 하고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